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빵 이론 미싱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반죽의 목적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반죽의 목적. 반죽의 목적은 각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거고 또 밀가루의 글루텐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의 수화. 네, 이어서 탄산가스의 생성, 이것은 1차 발효 목적입니다. 자, 2번 제빵에서 믹싱의 주된 기능은, 자, 보시면은요, 좀 이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혼합을 하는 겁니다. 혼합. 혼합을 하고,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형 믹서의 믹서 방법으로다가 반죽에 산소를 혼합시키는 것이 좀 용이합니다. 그 다음 이김이죠. 이김. 글루텐 생성, 발전시키는 게 용이하고요. 그 다음 두드림입니다. 두드림. 그래서 산소의 혼입이라든가 글루텐의 발전 모두가 용이합니다. 빵, 반죽을 하면서 혼합하고 익이고 두드리는 것이 제빵에서 믹싱의 주된 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픽업 단계, 그 다음 클린업 단계, 발전 단계, 최종 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반죽의 지금 6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믹싱, 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말로 믹싱이라고 하면 좀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편할 텐데 배합으로 나와 있네요. 자, 다음 반죽의 상태 중 밀가루의 글루텐이 형성되어 최대의 탄력성을 갖는다. 최대의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바로 발전 단계가 떠올라야 합니다. 자, 믹싱의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믹싱을 하는 이유, 반죽을 하는 이유는 원료의 균일한 분산이죠. 그 다음 반죽의 글루텐 형성이고 반죽의 공기를 혼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물질 제거는 체질을 하는 이유죠. 빵 반죽의 특성인 글루텐을 형성하는 밀가루의 단백질 중 탄력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글루테닌입니다. 글루테닌은 탄력성이 있고요. 아딘이라고 하는 것은 신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가 물하고 만나서 복합 단백질인 이 글루텐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반죽 단계에서 수화가 완료되고, 자, 글루텐의 일부가 결합되는 시기 어떤 단계죠? 클린업 단계입니다. 반죽의 혼합 과정 중 유지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했어요. 유지를 첨가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반죽이 수화되고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이럴 때,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를 첨가한다. 유지 첨가,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를 첨가한다 하는 거, 이게 답입니다. 고속으로 믹싱했을 때 발효 시간과의 관계에는 고속으로 믹싱하게 되면 발효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식빵에서도 좀그 고속으로 반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반죽 단계에서 수화가 완료되고 믹서 볼이 깨끗해지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 단계가 바로 클린업 단계죠. 클린업 단계에서 믹서 볼이 깨끗해지는 이런 단계. 식빵의 믹싱 공정 중에 반죽의 신정성이 최대가 되는 단계, 최대가 된다. 신정성이 최대가 되는 단계 어떤 단계죠? 최종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신정성이 최대가 됩니다. 스트레이트법에 의한 제빵 반죽 시 유지를 보통 어느 단계에 투입을 하느냐?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를 첨가한다. 자, 반죽 시 렛다운 단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렛다운 단계는요, 최종 상태를 지나서
반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신정성이 커지는 상태. 이 상태가 렛다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인 최종 단계를 지나서 이제 탄력성이 감소를 해요. 그리고 신정성만 커지게 되는 이런 단계가 바로 렛다운 단계다 하는 겁니다. 반죽이 처지면서 글루텐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태가 이게 파괴 단계라 그러죠. 브레이크 다운 단계입니다. 글루텐이 발전하는 단계로 최고의 탄력성, 요거 뭐죠? 요거는 발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발전 단계. 수화는 완료되고 글루텐의 일부가 결합된 상태. 이게 클린업 단계네요. 그죠? 다음 중 반죽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는 것은 반죽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여기에서 햄버거 빵, 렛다운 단계까지 반죽을 하죠. 자, 반죽의 제조 단계 중 렛다운 상태까지 믹싱하는 제품으로 적당한 것은 했습니다. 렛다운 단계까지 하는 것은 잉글리시 머핀, 햄버거 빵, 또 비상식빵, 비상당파빵, 이런 것들이 있죠. 건포도 식빵, 옥수수 식빵, 야채 식빵을 만들 때 건포도라던가 야채, 옥수수, 야채는 믹싱의 어느 단계에 넣는 것이 좋은가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답이 최종 단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포도 같은 거 깨지면 안 되니까 최종 단계에 넣고 가볍게 섞어주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클린업 단계에 넣어 믹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소금입니다. 믹싱 시간을 단축을 하고 싶다면은 유지 넣는 클린업 단계에 같이 소금을 넣어주면은 믹싱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때 우리는 그걸 후연법이라 그러죠. 후연법. 후연법에서는 클린업 단계에 소금을 넣어줍니다. 다음 반죽의 발전 단계 중 반죽의 상태로 보아 믹서에 가장 힘이 가하는 단계는 발전 단계라 그랬죠. 발전 단계에 기계에 부하가 걸리고 최대 에너지가 이제 요구된다 했어요. 발전 단계, 탄력성이 가장 높은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반죽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반죽을 짧게 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건 길게 해야죠. 이건 상대적으로 많이 길게 하는데 여기서 가장 짧은 것은 발효를 많이 하는 스펀지법이 되겠습니다. 반죽을 가장 오래 하는 것은 또 나왔네요. 잉글리시 머핀입니다. 다음 중 믹싱을 1단계에서 그치는 제품은 이건 데니시 페스트리가 되겠습니다. 데니시 페스트리요. 데니시 페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어서 접고 삼겹 접고 또 밀어서 접고 이걸 이제 3절 3회를 하다 보니까 반죽을 여기에서 1단계까지 발전 단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밀어 펴고 접고 밀어 펴고 접고 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빵 반죽 시 최적 반죽의 상태는 보통적으로 우리가 빵은 대부분 이 최종 단계까지 다 반죽을 하죠. 물과 단백질이 혼합하여 충격을 가했을 때 형성되는 것은 이건 뭐죠?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 안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물을 만나갖고 여기에서 교반을 하게 되면 충격을 가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서로 엉켜가지고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거죠. 반죽 속도에 따른 변화로 맞는 것은 반죽 속도에 따른 변화. 반죽에 고속으로 반죽을 하게 되면은 저속보다는 부피가 큰 그런 제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고속으로 했을 때에는. 프랑스 빵 제조 시 반죽을 일반 빵에 비해서 적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팬의 흐름을 막고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그 빵을 조금 일반 빵보다는 적게 하면은
발전 단계, 뭐 후기까지 한다면은 탄력성이 그만큼 살아있겠죠. 탄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빵의 모양은 이렇게 나올 건데, 만약에 반죽을 일반 빵처럼 많이 한다면은 탄력성이 없고 신장성만 있어서 이렇게 좀 모양이 처진 듯한 이런 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빵 같은 경우는 이 발효를 오래 합니다. 발효를 오래 하죠. 발효를 오래 한 빵은 반죽을 적게 한다 그랬어요. 또한 이렇게 탄성 있는 탄력이 있는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빵에 비해서는 적게 반죽을 한다 하는 겁니다. 다음 중 반죽이 가장 진 것은 이것은 잉글리시 머핀입니다. 잉글리시 머핀. 이 잉글리시 머핀은 수분이 75%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질어요. 식초도 또 들어가고요. 믹서의 기능 중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믹서의 기능. 자, 믹서의 기능은 균일하게 재료를 분산하고 혼합을 해야 하고 수화를 적당히 시켜야 하고 글루텐 결합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근데 반죽 마찰열이 발생시켜야 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믹서에 용량이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뭐 500g 반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500g을 해야지, 여기에 반죽을 뭐 예를 든다면 그보다 더 많은, 용량보다 많은 750g을 했다고 하면은 마찰열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믹서의 기능 잘못된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